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월요일날 첫 뉴스브리핑은 주간층 전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앞서 뭐 자세히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만 미국의 9월 고용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이제 여러 투자 대가들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미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 그동안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화두 미국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는 결국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냐 여부였다라는 것을 재상 확인할 수 있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난달 고용지표 관련해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지난달 이렇게 실업률이 4.1%로 떨어지고 신규 고용이 늘어났던 그 배경에는 미국의 이 정부 부문 일자리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는 부분은 일단 이번에 염두에 두고 일단 10월달 고용지표, 11월달 고용지표 보실 때 같이 가져가서 보셔야 될 거다라는 부분만 하나 좀 포인트를 좀 찍어놓고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일정 오늘 보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은요. 해외 쪽에서는 9월 FOMC 의사록이 9일 날 나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월 CPI 테슬라 로보택시 10일 날 공개되는 거. 우리로 따지면 11일 날 정도 되겠죠? 국내 지표로는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내일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거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 큰 수치만 발표가 되는 거 이제 잘 아시죠? 그다음에 막 11일 날 마지막 날에는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를 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는 해외 쪽 뭐 일정도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만 국내 쪽 일정을 상당히 좀 비중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벤트의 중심은 이번 주는 국내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관건은 이제 영업이익 수치겠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대략 11조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턱걸이 정도 수준이라고 좀 컨센서스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11조에 이를테면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2분기에 기록했던 10조 원대 이하로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 11조가 안 됐을 경우는 그나마 좀 덜 하겠습니다. 만약에 10조에 못 미친다고 그러면 쇼크는 되게 크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하나 염두에 둘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20% 정도 빠졌다라는 부분들도 감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선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결국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국내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시즌에 일단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뭔가 분위기를 좀 되게 좀 무겁게 가져가느냐, 조금 가볍게 가져가느냐, 이 정도,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한국은행 금통입니다. 계속 뭐 기준금리를 13번 연속 동결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10월 달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잠시 후에 이제 이데일리에서 최근에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와 관련된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인 내용은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거고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이 내렸기 때문이다라는 게 일단 제일 크죠. 뭐 역설적인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국내 내수 부진 상황이 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가 계속 부진해진다라는 건 수요가 준다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이제 디플레로 가는 어떤 일종의 뭐 창구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에 1.6%까지 우리 CPI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왠지 좀 가파르다라는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비교하면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디플레의 망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일단 해서 일단 디플레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 좀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시장의 큰 뜻인 것 같습니다. 역시 변수는 분명히 있죠.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나 얘기를 좀 금리 관련된 얘기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가안정 내수 부진은 10월 금리 내린다. 이게 이데일리가 12명의 국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추가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 이 추가 인하는 연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태 크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표를 한번 좀 먼저 볼까요? 10월에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및 전망에 대한 국내 전문가 12명인데
증권사하고 연구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금리나 시점 관련해서는 12명 중에 10명이 이번 달에 내릴 것이다라는 거고 2명만 다음 달에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 내린다라는 거는 뭐 의견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말 금리 수준을 보면 최저가 3%고 최대가 3.25%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뭐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2명 같은 경우는 25bp 정도 2번 내릴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대부분은 연내 한 번만 내릴 것이다라고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에 내년 말 금리 수준을 보면요. 최저가 2.0%, 박상현 연구위원이죠. 그다음에 보통은 최대가 2.75%인데 대부분 2.75%입니다. 그러면 올해 3.25%까지 한 번 내린다고 치고 한 50bp 정도 더 내린다. 그럼 내년에 한 두 번 정도 금리나가 정도가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되는 건데 연준의 그 점도표 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지금보다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 더 내릴 거라고 전망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금리나 폭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보다는 연준보다는 금리나 할 수 있는 룸, 그러니까 여지가 그만큼 좀 좁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도 역시 최대 변수는 집값이랑 가계대출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일단 서울의 이 집값, 이 매매 건수가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금통위가 금리를 이번 달에 내리는 거에 부담이 좀 덜 수 있지 않겠냐.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런 기사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실적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눈높이를 한껏 낮춰도 암울한 실적 시즌이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뭐 기대치가 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한번 표부터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에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전지 대표주들을 가지고 영업이 전망치를 가져온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20% 가까이 전망치가 또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3분기에 11조 정도 기록할 것이다. 이게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기 전 마지막 컨센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6.8조로 7.1조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5% 가까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8% 정도 한 달 전보다 전망치가 좀 떨어졌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30억 영업이익 전망을 했던 게 19억이니까 이것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큰 회사가 영업이익 30억이라는 건 사실 영업이익을 뭐 거의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나마 그것도 좀 감소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분기 실적 시즌은 좀 부정적인, 좀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정도 좀 보시면서 3분기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너무 큰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건 좀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거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 화장품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등등등 다른 업종들과 똑같이 다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조금 제쳐놓고 나머지 종목,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를 좀 차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한 주간에 이제 주요 ETF 상품들의 수익률을 좀 종합 비교해보는 펀드와치 시간이죠. 펀드와치인데 보면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지난 한 주간 국내 주식형 펀드 주간 성과 상위 탑5인데요. 1위가 이제 타이거 한중반도체. 역시 이제 중국 관련된 ETF 상품의 수익률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위, 3위 뭐 1% 중반이니까 그에 비하면 좀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타이거 한중반도체라는 이 상품은 한국과 중국의 양쪽의 반도체 관련주 시총 상위 15종목씩, 15개 종목씩을 이제 별도로 묶어서 이제 30개 종목으로 구성한 상품인데 국내 쪽 반도체 요즘에 시장 수익률이 높지 않은 걸 감안하면 결국은 이제 최근에 경기 부양책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뛰었던 것들이 방류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적으로 측면 미디어 쪽하고 K-POP 쪽, 이 엔터 쪽이 주가가 좀 올랐다라는 거를 좀
ETF 수익률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밸류업 종목에 기대가 전혀 없다가 밸류업 종목에 이제 SM하고 JYP 두 종목이 편입이 된 그 결과가 이렇게 좀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YG 엔터가 10% 넘게, 스튜디오 드래곤 9%, 하이브도 근 10% 가까이, JYP도 9% 가까이, SM도 9% 넘게 등등등 최근에 이 컨텐츠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 엔터 관련주들의 주가가 10% 정도 지난주에 전후로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것들 영향이 좀 이렇게 ETF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장 어두운 때다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때가 계속 더 어두워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뭔가 빛이 나올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역시 3분기 실적까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